팔레트 보셨습니까? 제 차에 실려있는 팔레트 보셨냐고요. 지금 14장 실려있거든요. 앞에 이렇게 쭉 쌓여있는 거 제가 쭉 깔았잖아요. 그게 뭔 줄 아십니까? 컴다운 하겠습니다. 릴렉스 릴렉스.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. 제가 지난주에 택배를 좀 했어요. CJ대한통운에서 군포 가는 걸 좀 많이 했습니다. 많이까진 아니고 한 3일? 2, 3일 정도 했는데 너 왜 그래? 마지막 날 하고 아침에 잤죠. 다음날 상차하러 갔더니 택배 끝나고 그 다음날 일반 업체에 상차를 하러 갔어요. 문을 딱 열었는데 팔레트가 쫙 깔려있는 거야. 팔레트만 깔려있는 게 아니고 랩까지 막 랩 싸놓잖아요. 그거 쓰레기까지 다 던져놨어 제 차에. 택배 뒷문으로 상하차 하잖아요. 물론 실을 때는 제가 팔레트로 실어가지고 옆문으로 실었지만 보통 택배들은 뒷문으로 상하차 합니다. 그래서 도크에 댈 때 문 여는 것도 거기 직원들이 해주고 문 닫는 것도 그 직원들이 해줘요. 저는 차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. 택배가 힘든 거는 상하차 무슨 작업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그 기다림이 힘든 거지 다른 거 뭐 그런 작업이 힘들지 않아요. 아무튼 하차 다 하고 제가 도크에서 차를 조금 빼고 그럼 뒷문을 닫아줘요. 그럼 나 아무것도 모르지. 뭐 물건 다 내린 줄 알고 집으로 왔습니다. 아침에 7시 5분에 집에 도착했어요. 그래서 꿀잠 자고 한 1시쯤 일어나가지고 또 일을 하러 나왔죠. 상차지를 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팔레트하고 막 랩하고 이렇게 그대로 다 버려놓은 거야. 이게 뭔 짓거리냐고요. CJ대한통운 그 알바하시는 분들인지 직원분들인지 제 차에 그걸 다 버려놓으시더라고요. 아 잠깐만. 아 진정 어떡합니까. 그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. 밑에 쫙 깔고 그 위에다가 실었죠. 지금 실은 것처럼 밑에다 팔레트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 상차를 했어요. 다행히 팔레트 높이가 물건 높이가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으면 밑에 팔레트 깔아놓으면 상차를 못해요. 그럼 어떡해. 뒤로 다 빼놓거나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상차해야 돼. 근데 그것도 18팔레트 안 실을 때 뭐 16팔레트 이렇게 실을 때 가능한 거지 지금처럼 18팔레트 가득 실잖아요. 근데 막 팔레트 높이도 막 물건 높이도 막 꼭대기까지 가. 그러면 저렇게도 못 실는다니까. 천천히 지나가야 돼요. 요금 1,4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. 아 여기 톨비 너무 비싸. 네 아무튼 그 저 상태로 제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습니다. 일주일이 넘었어요. 일주일째 저러고 다닌다니까. 다행히 18팔레트 실는 거는 저기 오늘 실은 것처럼 막 물건이 높은 게 없었어. 최고 높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딱 붙었어요. 천장에 붙을 만큼 다행히 넘지는 않아가지고. 아 화가 난다. 일주일째 이러고 다니고 있다고요. 일주일 넘도록. 일주일이 뭐야. 오늘 무슨 요일이? 목요일이잖아요. 일주일 넘게네. 지난주 화요일날 그랬으니까 거의 열흘 가까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. 밑에 쫙 깔았다가 높은 팔레트 같으면 다시 쌓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 또는 앞으로 밀어놓고 상하차 하차는 아니지 상차할 때마다 그 짓거리를 일주일 넘도록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. 또 형님들 그러시겠죠. 팔레트 어디 갖다 버려라. 아니 누구 주던지. 그럴 수도 없어요. 저 KPP 팔레트 렌탈 팔레트란 말이에요. 아 KPP 아주 이런 렌탈 팔레트들 아시죠. 렌탈 업체들 거기 소유해요. KPP 거거든요. 저게 제 게 아니잖아. 아무 때나 막 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. 소유자가 분명한 건데. KPP는 무슨 죄야. 롯데 아니고 CJ대한통운에 빌려줬을 뿐인 건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잖아. 제가 아무 데나 버려놓으면 KPP는 무슨 죄냐고. 전표도 없어요. 이거 심지어 렌탈 팔레트는 이동할 때 이동 전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. 빌려줬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지들이 알아야 되잖아. 추적해서 회수를 해와야 된다고. 근데 전표도 없어. 그렇다고 내가 아무 데나 버려놓으면 안 돼. 걔들 자산이기 때문에 어디 아무 데나 갖다 줄 수도 없다니까요. 그 업체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실 의심할 수도 있죠. 왜? 모르잖아. 그 업체가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. 자기들이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잖아. 꿀꺽. KPP나 아주 렌탈 팔레트 그 취급하는 업체들이
이런 거 갖다 주면 좋아하죠. 왜? 전표도 없는, 뭐랄까? 대포차? 이런 것처럼.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줄 수가 없다니까요. 어이씨! 길 잘못 들었다. 저기서 좌회전해서 가면 돼. 캐피피 아주 와 여기 줄인가? 어 야 캐피피 아주 이런 렌탈 팔레트들 있잖아요. 엄청 튼튼해요. 완전 고퀄리티의 아주 하이퀄리티 하이클래스 팔레트 팔레트들 중에서도 하이엔드급 비싸요. 그래서 개당 막 몇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. 제가 갖다 팔아버릴까요? 지금 밑에 이렇게 다 깔려 있잖아요. 높이가 한 20cm 되려나? 이것처럼 이렇게 낮은 거는 괜찮은데 높은 것들이 있어요. 적재함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짐들은 못 실어요. 밑에 저기 20cm가 추가되니까. 그러면 밑에 팔레트를 다 빼서 여기 뒤에 이렇게 쌓아놓고 실어야 되는데 이러면 또 16개밖에 못 싣잖아. 아직 뭐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다 내렸습니다. 물건은 다 내렸어요. 바닥에 뭔가 깔려있는 것 같지만 하차는 다 했습니다. 이제 차는 여기 짱 박아놨으니까 여기서 일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평소보다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. 팔레트 개수, 팔레트 높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. 지금 이거를 일주일 넘도록 이러고 있다니까요. 형님들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. 아니 그 팔레트 어디 그냥 갖다 버리던지 하지 왜 그렇고 계속 싣고 다니면서 고생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데 아 차가 못 그러겠어. 제가 후달려 제가 착해서 그래요. 엄연한 자산이잖아요. 그 회사의 자산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 때나 막 갖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렇잖아요. 내 물건을 누가 아무 때나 막 갖다 버린다고 생각하면 좀 속상하잖아요. 아니 근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? 아직은 괜찮습니다. 왜냐면 가을마다 올해는 안 할 건데 가을마다 저희가 감을 했거든요. 김진동 씨하고 청도에서 감을 운송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농산물 시장에 감을 내려놓는 것까지만이 아니에요. 거기서 빈 팔레트 전에 감을 싣고 왔던 그 팔레트를 또 회수해서 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일이 사실 익숙하긴 해요. 막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물건 싣고 아니면 한쪽으로 쌓아놓고 농산물 하시는 형님들은 그런 경험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게 익숙해서 그런지 할만하긴 합니다. 할만해요. 하지만 아 짜증나. 안다는 거지. 내 차에 팔레트를 버려놨잖아 지금. 짜증도 나고 할 말도 많지만 지금 오더에서 눈을 못 떼겠어요. 자 빼랍니다. 여기 송도 해안도로 바로 옆이라서 차 세울 만한 데가 없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인천항으로 가겠습니다. 제가 영상 처음 촬영할 때보다 지금 분노가 많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지실 텐데 그게 아니고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떻냐면요 상차할 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요. 막 빡치거든요. 그리고 하차지 이동하면서 조금씩 가라앉다가 하차하면서는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? 그 다음에 또 일을 잡을 때는 조금씩 다시 올라가요 분노가. 왜냐하면 까이거든. 까인다고. 사장님 저 밑에 팔레트 깔려있는데 괜찮나요? 아 그러면 높이 때문에 안 되실 거예요. 사장님 저 팔레트 여기 한쪽으로 치워서 좀 실어도 될까요? 그럼 18개 못 씻잖아요. 네 죄송합니다. 그러면서 조금씩 분노가 다시 올라갔다가 겨우 일 잡아가지고 상차하고 있으면 또 그걸 보잖아요? 또 빡쳐. 아니 나 지금 뭐 하는 거지? 이 생각이 든다니까? 그 무한반복입니다. 아 형님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차마 아무데나 갖다 버리진 못하겠어. 그렇다고 어떤 업체 KPP나 아주는 상관없지. KPP 렌탈 팔레트 사용하는 업체에 그냥 주고 오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찝찝한 건 사실이거든요. 아무리 대포 팔레트라고 해도 막 아무데나 주고 오면 안 되잖아요. 나한테 대포차가 있어. 근데 그렇다고 그걸 아무나 막 주면 안 되잖아. 그럼 어떻게?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. 군포 CJ 다시 가가지고 그냥 주차장에다 다 걷어차고 오든지 아니면 KPP 업체에 팔레트 본부 있잖아요. 거기다 갖다 주고 오든지. 아 근데 그러기는 좀 그렇지.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돼? 아 혹시 인천 청라에 사시는 분들 중에 KPP 팔레트 수고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형님들 안 계실까요? 계시면 제 것 좀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까? 가지고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 거? 형님들 뭐 저 호구라고 놀리셔도 괜찮습니다. 저의 의지는 아무데나 갖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. 다른 업체에 떠넘기지 않겠다. 그 업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운명이라 생각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주인의 손에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제가 책임질게요. 얘들도 얼마나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. 제가 아무데나 막 버려두고 가면 얼마나 서운하겠어.
잘 돌려보내도록 할게요. 잡았습니다. 네, 사장님, 양촌 가는 거요. 사장님, 혹시 팔레트 몇 개예요, 그거? 아, 18개? 그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? 제 차에 지금 팔레트가 깔려있거든요. 예, 빈 팔레트가 깔려있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아유! 8월 24일 월요일부터 오늘 9월 5일 토요일까지 함께했던 저와 함께했던 KPP 한국 파레트 폴 파레트 14장 집으로 보내줬습니다.